재밌어. 아니 일부러 던지고 왔습니다. 아 일부러 던지고 왔어요? 아 그래? 상실했어. 원래 이렇게 흰색에 이게 나왔죠. 진짜? 그러면 던지는 안 되는 거. 오케이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. 애들 잘 어울려. 다음 거. 태견이랑 부모님 이번에 먹어. 좋아. 누군가. 아, 안녕하세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좋은 아드님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저 저희 두 선배였음 믿고 한번 맡겨주시고 그러면 아주 진짜 보석같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네. 몸도 잘해라. 예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파이팅. 예. 쉬고 할 너무 힘쓰지 말해. 예. 파이팅. 예. 친구 잘해? 네. 절대 꼬시면 안 된다. 네. 스마일. 큰 것도 찍어요. 찍어야죠. 부담스러워. 지금 안 찍고. 아. 다리 돌려, 다리 뒷다리. 명준이 형, 지용이 형이 다 설비. 야, 계속 작지. 시국이. 이쪽에서는. 시국이도 작지. 형이 시국 왔죠? 형이. 갈바스 갈려지는데. 키 한번 재보려고 하는. 슬리퍼라고. 형 내려와봐. 저랑 띠동갑이 나와. 아니, 그럼 우리가 올라가. 저랑 띠동갑이 나와. 띠동갑. 안녕, 안녕. 오늘 시국 할 거야. 잘해.
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두산베어스 신인 투수 김태견입니다. 원래 준비를 하고 왔는데 긴장이 돼서 저도 모르게 약간 녹게 돼가지고 또 잘 던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포수에게 던져서 긴장도 많이 됐고 원래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경험이고 전 재밌었습니다. 팬분들 응원 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진짜 야구를 하는 것 같고 진짜 잠실 마운드에 처음 올라오니까 설레고 하루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. 지금 아픈 데도 없이 준비 잘 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하루빨리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게 던졌어야 되는데 스피드가 아 좀 세게 던졌고